교사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정규직 교무 실무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동료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털어놓은 건 지난 21일. 행사 준비로 고생 많았다며 교장이 교장실로 부르더니 입술이 예쁘다며 세 차례 입을 맞추고 교장실을 나가려 하자 껴안으며 또다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1억 종이라면서 제가 이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안아보라고 저도. 교장은 차를 두고 출근했을 정도로 당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교직원은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했던 해당 교장은 현재는 행위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 악수를 하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 추행은 없었고 입술이 예쁘다거나 안아보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학교장한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관할 기록 교정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죠. 도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누구든 제 인의 재산에 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